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제가 그 동대문구 회계동에 네. 세계힐스테이트 32평 그 재개발 조합원으로 분양받아서 네. 입주 때부터 계속 전세를 주고 있어요. 아, 네. 예, 근데 그 주변에 워낙 그 재개발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대단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네. 예, 이제 뭐 매도 여부나 향후 전망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동대문구에 있는 회기동 힐스테이트 매도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상담 도움 드릴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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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회기동의 힐스테이트. 네. 이거를 원래 그 조합원이셨어요? 네. 몇 평이에요? 32평형입니다. 34평. 예, 32평. 예. 뭐 32평, 4평, 뭐 네네. 30평대에 일단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임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임대를 주고 계신 거고, 그러면 제일 걱정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주변에 저희 아파트가 그 입주할 때만 해도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주변에 뭐 청량리나 뭐 외대 쪽 이문동 해가지고 그 새로운 아파트 대단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게 제일 고민이세요? 예. 그러면은 아까 이게 계속 전세 주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입주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입주는 제가 처음에 사실 입주해서 그 실거주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직장 문제 때문에 입주를 못해서 계속 전세만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 전망이 괜찮다고 하시면 입주를 할 계획도 있어요. 아, 입주를 할 계획도 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입주를 할 수도 있다는 네. 소리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전망이 없다고 하시면, 매도를 해서 조금 더 괜찮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예,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 지금 임대를 얼마 주셨어요? 5억 5천이요. 5억 5천. 네. 그러면 지금 한 시세 얼마 정도 해요? 지금 호가는 8억 7천에서 9억 선으로 나와 있는데, 8억 후반에서 한 9억 정도? 예, 근데 6월 마지막 신고가는 8억 6천입니다. 8억 6천이 네. 실거래가 마지막이에요? 네. 아, 실거래가가 8억 6천이 마지막이면, 물론 뭐 이제 층이 너무 낮거나 이러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나온다라고 하면 8억 6천 이상에서 거래가 되겠죠.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럼 전세는 지금 한 5억 5천이요? 5억 5천. 예, 그러면은 제가 내년까지, 예. 요것까지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걸 팔면 그러면 한 네. 3억 정도가, 3억에서 3억 중반 정도가 남는 거예요. 아, 3억, 한 4억 정도 넘게 남을 것 같은데요? 5억 5천이 아닌가요? 전세라면서요.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계산 한 잘못. 3억 한 중후반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네, 뭐한 맞아요. 4억 정도까지는 조금 안될것 같고, 한 네. 3억 한 초중반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억 초중반에서 혹시 네. 조금 더 보태실 순 있으세요? 예, 약 제가 한 4억 5천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요? 토탈 4억 5천? 4억 2천? 그러니까 토탈 4억 5천 아, 정도요. 4억 5천. 예. 그러면 뭐한 1억 정도는 보탬이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네. 아, 그러면 조금 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회기동 그 힐스테이트는 네. 사실 뭐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되게 오래된 아파트라고도 못해요. 네. 근데 조금 뭔가가 조금 애매한 아파트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단지의 규모도 조금 애매하고요. 위치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10년 정도 됐죠, 입주한 지. 네. 네. 예, 9년 9년, 차입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차 되는 네. 아파트가 네. 어떻게 보면 30평대가 8억 후반이라고 그러면 금액이 안 비싼 것 같지 않으세요? 다른 데 비하면 예전에 그렇죠. 워낙 가격이 안 올랐었던 데라서, 근데 이제 예. 주변에 보면 그걸 왜 이야기했냐면, 이게 옆에 신현대 아파트 같은 거 오래됐잖아요. 네. 이거랑도 차이가 많이 안날 거예요. 예,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제가 말한 것들의 단지의 규모라든가 이런 입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금액 올라가는 게 조금 느린 거죠. 네.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거기까지가 단지의 평가고요. 네. 그러면 금액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지고 계셔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신규 아파트는 사실 요 청량리역 주변으로도 있고요. 네. 여기 전농동 답십리 뭐 이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들어오고 뭐 이제 들어와 있고 이렇고요.
여기 그 우리 아파트에서는 사실 청량리역 쪽보다는 여기 회기역하고 외대역 앞쪽에 이 이문뉴타운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네. 이문뉴타운이 굉장히 대단지로 아파트가 브랜드로 쫙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네. 그것도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네.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문동 휘경뉴타운 뭐 휘경 여기 뭐 SK도 들어와 있고 해모로도 들어와 있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 그 회기역하고 이쪽에 있는 그 이문뉴타운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완성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계획했던 거 것들이 입주를 하니까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우리 시청자님이 물어보시는 것처럼 물어보시는데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나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요즘에 서울에서 가장 금액이 잘 올라가는 아파트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규 아파트,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 네네. 새 네. 아파트들이 금액이 되게 높아요. 예.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그게 지역을 떠나서 일단 어느 지역에서도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금액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휘경동, 그러니까 이문동 휘경동도 아파트가 들어오면 여기가 신규 아파트로 거의 뭐 만 세대가 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아파트들이 금액이 어떨까요? 되게 비싸게 나가겠죠. 네. 그러면 비싸게 나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아파트보다 더 높은 금액에서 거래가 될 건 분명히 기정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왜 지금도 여기 뭐 휘경동 SK 같은 게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높게 나가거든요. 네. 20평대만큼 가격 정도도 더 높게 나가요. 우리 아파트보다. 네. 그러면 30평대는 그보다 더 높게 12억, 13억 이렇게 부를 거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유타운이 완성되면 지금보다 더 주거 환경이 잘 만들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가격 상승이 더 잘 붙어서 금액이 더 잘 올라가 버려요. 네. 그러면 결코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에 신규 아파트로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우리 아파트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아파트가 들어온 이후에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리 아파트가 따라 올라가요. 아. 그 이후에. 근데 네. 중요한 건 거기까지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갖고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시청자님한테 1억 정도를 보태실 수 있어요? 금액을 얼마를 보태실 수 있어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보탤 수가 있다라고 하면 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여기 이문동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답신이나 이런 쪽에 조금 단지가 크거나 규모가 크거나 연식이 덜 됐거나 이런 아파트들이 잘 올라갈까요? 우리 아파트가 잘 올라갈까요? 아, 예. 신규 대단지가. 신규나 대단지나 네. 뭐 이런 게 더 잘 올라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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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팔아가지고 어차피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 걸 월세를 받는 게 아니니 네. 그걸 팔아서 제가 봤을 때 4억 중반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갈아타는 게 맞는 거죠. 아 이거는. 근데 그러면, 시청자님이 네.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어온다라고 네. 해서 금액이 빠지진 않아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뭐 어디에 뭐 무슨 아파트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이렇게 지금 여기 가까이 회기역 근처에 계시잖아요, 집이. 네. 그러니까 여기 이문동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만약에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걸로 갈아타셔도 괜찮아요. 아. 상승폭이 훨씬 더 빠르게 빨리 더 올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지고 있어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머지들이 네. 자리를 잡고 올라가야 되니까 네. 제가 봤을 땐 조금 금액을 보태실 수 있다라고 하면 빨리 네. 갈아타 놓으시는 게 훨씬 좋고 그 시기는 지금 갈아타셔야 돼요. 아, 바로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은 네. 어차피 신규 아파트들은 계속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네.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시장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좀 움직이시는 게 맞죠. 아, 그러면 지금 네. 그 분양해 놓은 거 P를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지금 일반 분양한 거는 네. 보통 일반 분양한 건 서울에서 거래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조합원 거라든가 아니면은 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여기 휘경동이나 이런 데들. 아, 입주가 이런 걸로 조금 갈아타 놓거나. 아, 예, 예. 갈아타 놓거나 아니면 여기 청량리역 앞쪽에 전농동 답십리 유타운 이런 데 있죠. 네. 이런 데 조금 단지 큰 아파트들. 네. 그런 걸로 조금 갈아타 놓는 거거나. 지금 그럼 너무 값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네?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아니, 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네. 갈 수는 아, 있어요. 가능할까요? 네. 아. 그러니까 그걸 네.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네. 일단 전망은 그렇게 제가 정리할게 너무 그러니까 네. 떨어질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럼 네. 갈아탈 거면 더 기다리지 말고 빨리. 그럼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로 갈아타는 거니까. 네. 그건 빨리 가야지 맞는 거예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